안녕하세요, 브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도마뱀은 굉장히 귀엽고 신기하게 생긴 도마뱀인데요. 첫 번째로 수영하는 걸 좋아하고요. 두 번째로 온몸에 가시가 나 있어요. 가시처럼 돌기가 나 있고, 네, 세 번째로 사람을 째려보는 데 약간 시크한 매력이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 눈 주위에 빨간색 테두리로 약간 화장한 것처럼 생겼거든요. 그 친구를 보여드릴 건데,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킹크는 파푸아 뉴기니, 여기 지도에 보이는 것 같이 파푸아 뉴기니와 인도네시아 습지 지역에 서식하고 있어요. 알을 낳으면 컷과 암컷이 알을 같이 돌아가면서 돌보면서 부화하기만을 기다려주는 굉장히 똑똑한 도마뱀이죠. 그러니까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네,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어떻게 기르는지와 특성, 뭐 습도, 온도 그런 거를 제가 차츰차츰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같이 보러 가시죠. 이게 지금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킹크 사육장인데요. 제가 이제 인공 수초와 넝쿨 그리고 코르코보드 등으로 사육장을 꾸며줬어요. 이거는 수영할 수 있게 수영장을 만들어 준 거고요. 아까 보니까 자고 있던데 또 거기 있나? 잠깐만요. 아이고 미안해라. 짜잔. 귀여워. 와, 지금 이 친구가 자다가 일어나서 또 째려보고 있네요. 이러고 또 이러고 째려보는 거 보이세요? 나는 너를 좋아한단다. 우선 비주얼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몸에 이렇게 가시가 있잖아요. 이 가시들을 보면 진짜 공룡 같은 약간 악어 느낌도 나고요. 째려보는 거 보셨어요?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데 약간 죽은 척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죽은 거야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눈 감았네. 예전에는 눈도 안 감고 숨도 안 쉬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손에 올려두면 그래도 숨 쉬는 게 보여요. 예전에는 여기 지금 숨도 안 쉬었었어요. 이제 좀 나랑 친해진 느낌인데 나랑 잘 지내보자. 우선 이 친구들의 습도랑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친구들은 몸에 가시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습도가 건조하면은 되게 취약하고요. 그래서 습도를 환기를 항상 해주고 습도도 항상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게 우선 키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친구들은 살아있는 먹이를 먹기 때문에 귀뚜라미나 미럼 그리고 지렁이나 작은 곤충들을 먹이를 주는데요, 깨끗하게 사육한 귀뚜라미를 주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온도는 20도에서 28도까지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저온일수록 좋다고 해요. 20도 이하면 너무 낮고 28도 이상이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도에서 28도 정도로 유지시켜주는 게 좋고요. 애들이 숨어서 잘 수 있는 은신처를 하나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수영할 수 있는 물그릇을 넣어주는 게 키 포인트예요. 이 친구가 수영하기보다는 몸에 물에 몸을 담고 있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가끔 제가 목격을 했는데 오늘은 해줄라나 모르겠네요. 또 이렇게 잡으면 오, 그래도 오늘은 좀 놀아주네요. 놀아주는 게 아니라 움직여주네요. 수영해보자. 우리 수영해보자. 수영해봅시다. 어때?
나랑 딜하자. 수영해주면은 내가 귀뚜라미 줄게. 오케이? 자. 아, 싫어? 그래, 스트레스 받을까봐.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둡시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우리 짝도 나중에 만들어줘서 슬프지 않게 해줄게. 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쭉 죽은 척하네, 멍청이. 안녕.